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볼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볼로님께서는 옥탑방에 사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근데 그 집에서 결국에는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옥탑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볼로님. 자, 오늘 네. 볼로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우리 집에 외환일을 참여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집에서 그렇죠? 결국에는 못 살고 도망 나오셨다. 네. 네. 옥탑방이고. 그러면 혹시 이제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옥탑방이 어디 동네에 있었던 건가요? 그 충남권에 있는 한 동네예요. 아, 네. 충남권. 네. 자, 그러면. 볼로님, 그 옥탑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이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나마 좀살 만한 데를 구하려고 이제 아는 분 지인들 통해서 싸게 들어갔던 건데, 보증금 없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급하게나마 무보증? 바로. 예. 네, 무보증으로. 근데 거기가 옥탑이라고 하더라고요, 4층에 있는. 거기 집에 대해서 구조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통 건물 올라가면은 그 건물 옥상 문 열고 옆에 보면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창고를 덧붙여서 만든 집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위에 또 집을 얹고 그냥 지붕으로 삼각형으로 돼 있는 집인데, 거기를 소개받아서 들어갔어요, 일단. 이사를 한 당일날부터 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서. 예. 이사하기 전에 보통 집을 보러 가잖아요. 그 집을 보러 가는데 딱문 여는 순간 뭔가 좀 몸에 가시가 박힌다고 해야 되나? 좀 차갑고, 이제 제 상황이 그런지라, 예, 일단 들어갔죠. 네. 들어갔고, 첫날 밤 자는데, 첫날 밤부터 제가 가위를 눌렸어요. 근데 첫날은 뭐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딱 가위 눌리고, 새까만 제그 방에 그냥 그 상태였거든요. 그만큼 별거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날부터 시작돼요. 제가 일을 끝나고 나면 한 12시가 넘는데, 딱 끝나고 집 들어가면 현관문 여는 순간 다다다다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들어가니까 그냥 잘못 들었겠지 하고 그냥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통 퇴근하고 이제 옷 벗고 씻잖아요. 씻고 있는 동안 그 현관문 쪽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요. 똑똑똑 소리가 나서 이제 씻다가 이제 화장실 문 바로 열고 누우세요 하면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또 씻고 나와서 자면은 또 똑같은 첫날에 눌렸던 가위가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뜬 상태로 그렇게 두 번째 날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잠에 깨기 바로 직전 있잖아요, 눈 뜨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옆에서 이제 사사사삭 그 벌레 지나가는 소리 있죠. 오, 그래요? 예. 예, 이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뭐 그때까지는 뭐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지냈죠. 근데 이제 3일차 때부터 이제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일차 때부터. 네, 그때부터 시작인데, 딱 저희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왼편에 불투명한 창문이 있거든요. 네네. 그 창문을 항상 제가 닫아내요. 모든 창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불투명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침대랑 거실이랑 있어요. 네. 그런 구조인데, 그리고 오른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창고 같은 문, 그 철문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부엌이 있고, 현관문 열자마자 화장실이 있고요. 보통 다 불을 꺼놓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퇴근하고 12시 좀 넘어서 현관문을 딱 여는데, 불투명한 그 창문 뒤에서 이제 송나를 대고 이제 그문 반대편을 쳐다보는 듯한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지, 오. 어떤 사람이.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못 본줄 알고 빡하고 문 닫고 다시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뭔가 좀 피곤하겠구나 라고 느꼈죠. 그리고 나서 씻고 나왔죠. 이제 그날도 피곤하니까, 일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피곤하니까 잠에 들어요. 잠에 드는 순간 바로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위 눌리는 내용이,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얼굴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얗다의 표정 아시죠? 아, 웃는 거? 네네. 예. 딱그 표정으로, 그 소금쟁이 모양으로
다리랑 팔이 엄청 길어요. 소금쟁이 모양으로 그 불투명한 창문 앞에서 저를 누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했죠 처음에. 나 진짜 너무 피곤한가 했는데 거기서 막 혼자 막 깨깨깨깨 웃으면서 막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그걸 딱 인지하는 순간 그 침대 옆에 그 바닥이 좀 넓거든요. 예. 거기를 미친 듯이 막 도는 거예요, 이제 혼자. 예. 근데 보통 가이라고 하면은 딱 다 눌리고 하면 한 고작 10분 정도밖에 안 지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앞에 디지털 시계가 있거든요. 그 시계 보면서 참았는데 1분 1초가 현실이랑 똑같이 1분 1분씩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아침까지 봤어요. 돌아다니는 깨깨깨 웃으면서. 그래서 잠이 깼다고 해야 되나, 눈 뜬 눈으로 밤샜다고 해야 되나, 밤을 샌 것처럼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돌면서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정말 뭐지? 너무 피곤한가? 웬만하면 그런 거를 안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보니까 저 태어나서 이런 걸 몇 번 봤는데 그 중에서 너무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봤으니까 그래서 뭐지 혼란스럽게 이제 일을 출근하고 네. 일을 했죠. 또 그냥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까먹잖아요. 일을 하고 일을 또 마치고 그 전날에 가위 눌렸던 까먹은 상태에서 집을 또 왔어요. 근데 또 현관문 앞에 딱 도착하니까 어제 그 일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치. 예.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죠. 또 일단 그래도 집이니까 뭐 별거 있겠어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 일 없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본 거구나. 그래 내가 아까 본 거지 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기 전에 이제 씻어야죠. 씻으려고 딱 화장실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문을 꽝 닫으면 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딱 찰칵하고 닫는 순간 막 문이 막 이러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화장실을 미친 듯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진짜 기절할 뻔한 거 진짜 어떻게든 심장 철렁 내려오는 거 간신히 잡고 와 이거 뭐지? 나 잘못 들었나? 거의 한 1분 동안 계속 두드렸거든요 그거를. 예. 뭐지? 진짜 혼자 이 생각만 계속했어요. 문 닫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하다가 이제 일단 열어봐야겠다고 열었죠. 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씻는 걸 포기했어요. 좀 찝찝하더라도 예. 씻는 걸 포기하고 그날부터 제가 불을 켜고 잤거든요. 다음날에 이제 부모님 집 가서 씻고 출근하고 그날은 그렇게 어찌저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며칠간은 부모님 집에서 제가 지냈어요. 예.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부모님 지내다가 그래도 어렵사리 그냥 구한 집인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집 가서 살자 그냥 하고 들어갔죠. 그때부터 방금 들려드린 그 꽝꽝꽝 소리 있잖아요. 예. 그건 일단 기본이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을 켜고 뭘 다 켜고 자도 눈만 감으면 가위를 눌리는데 그 여자는 미친 듯이 막 빙빙 돌면서 깔깔깔깔 대고 차라리 가위가 나왔어요, 저는. 왜냐면은 예. 싫은 날에는 집에 있잖아요. 이게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문도 못 닫고 문 닫으면은 불투명한 창문 돌기 오돌도돌하게 나 있잖아요. 네. 낮 시간이었으면 막 그거 막 끊는 소리 나고 TV 보면서 정신 딴 데로 바꿔야지 하고 TV 틀면은 혼자 지지직거리면서 딱 꺼지고 그랬죠. 저 당사자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예. 그래서 예. 그 휴먼 날에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저녁까지 됐어요. 근데 저녁에 도저히 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우리 집 자자 넓다 정말 넓다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다 하고 예. 친구들 싹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안주 내가 다 만들어줄게 하면서 요리 다 해주고 술도 제가 제 돈 다 써서 술 판 딱 깔아주고 딱 재밌게 먹고 다 같이 잤죠. 저는 침대에서 자고 제 친구들 다 바닥에서 잤거든요. 근데 가위로 보는데 여전히 그 여자는 친구들을 밟으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거는 일상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신기한 게 가위가 눌리면 보통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꿈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했죠. 네, 왜 잘 자다가 왜 갔냐? 그러니까 나 니네 집 못 가겠다. 나 거기서 가위 눌렸다고. 예. 너무 무섭다고 막 어떤 이상한 여자가 우리 막 밟고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이상 하이탈 같이 생긴 여자 말하는 거야? 이거. 오, 막 그러면서. 어머. 야, 그렇다고 나를 두고 가냐. 아니, 나는 데리고 가지. 아니, 너는 잘 자고 있길래 그런 줄 알았다. 하고,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출근을 했죠. 출근하고 퇴근하고서 이제 집에 다시 왔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보름이 지난 이후에요. 예. 그날 가위에 그 여자가 돌아다니기만 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가위가 눌리면은 제 옆에 서서 말을 해요. 뭐라고요? 니네 친구들 데리고 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그래서 근데 어떻게 니네 다 도망갔는데 이제 너만 남았네? 막 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 처음에는 그냥 아니겠지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천천히 제가 믿게 된 거예요. 아, 얘 진짠가 보다. 내가 피곤한 게 아니었나 보다. 몸은 안 움직이는데 거의 눈을 뜬 상태로 이제 밤을 잤거든요. 반은 가위 눌린 상태에서 뜬 눈으로 이제 밤새도록 그게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또 밤을 샌 거예요. 예. 같은 말 계속 한 바퀴 돌고 그 얘기하고 한 바퀴 돌고 그 얘기하면서 저는 진짜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는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또 어디서 이상한 걸 본 게 있어가지고 제사상 차려주고 하면 괜찮을 거다 이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황태랑 이런 거 막 사가지고 불 다 끄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난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혼잣말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허공에다 대고. 근데 고개 들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바닥 보면서 그러고 있었죠. 예. 한 10분 그 혼잣말 하다가 아 이 정도 됐나 하고 딱 고개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문을 다 닫는 버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투명한 그 미닫이문을 또 닫아놨는데 그 뒤에서 한 수십 명 정도 돼 보이는 사람들이 처음에 창문 뒤에서 그거 예. 봤다고 했잖아요. 수십 명 되는 그런 현상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맨정신에? 네, 맨정신에. 보자마자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려면 뛰어내려야 돼요. 도망가려면은 그거를 다 제껴놓고 현관문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컨택 하면서 그냥 얼어버렸죠. 그거 보면서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어도 아래를 향해 있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보다가 어떻게든 살아있으니까 진짜 누구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다 얘기해도 전혀 안 믿는 그거였는데 예.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자마자 앞에 술잔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술잔이? 예. 예.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거든요. 폴더가이스트 현상이 벌어졌다는 건가요? 그쵸, 그쵸. 조금씩 끽, 끽 하면서 움직이길래, 아, 큰일 났다 하고 막 벽으로 진짜 날아가듯이 뒤로 벽에 딱 붙여가지고 멀리서 불은 켜고 싶은데, 예. 불 켜려면 그쪽 또 문으로 가야 되니까 핸드폰 불빛 하나로 의지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죠. 근데 술잔은 계속 양옆으로 왔다 갔다 좌우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살짝 제가 볼 땐 한 1분, 2분 정도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 기억나고 이제 제가 정신 차리니까 누워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불을 다 끄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니까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오, 예. 그거 보고 이제 다 사라져 있고 불만 다 켜져 있으니까 그날 한겨울이었거든요. 12월달. 네네. 근데도 반팔 반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저희 본집으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다치기 시작해요. 예. 그때부터? 예. 제가 피자집에서 일하는데 지금은 피자집 점장이에요. 네. 거기서 피자집에서 일하는데 그때 제가 배달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오토바이 타면서. 그때 정말 사고 많이 났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크게 사고 나서 와 이건 진짜 생을 마감했을 법한 사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한번 났었어요. 딱 그걸 못 잊는 이유가 보통 사고 나면은 그냥 아, 어떻게든 잊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그 트라우마가 세니까. 근데 못 잊는 이유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기 전까지는 기억하고 넘어진 후는 기억 안 나고 딱 정신 차리니까 누워 있었어요. 제가 예. 그 사이는 이제 기억은 안 나고 오토바이는 완전 반파돼 있고 저는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딱 누워있으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는데 그 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와. 제 머리 옆에 쓴 상태로 고개를 떨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제 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듣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와 이게 안 죽네 뭐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집에서 봤던 여자가
와 이게 안 죽어?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정신 확 들어가지고 오토바이 버리고 택시 타고 피 철철 흘린 채로 가게로 복귀했거든요. 예. 거기 있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거기 사고 처리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배달 출발만 하면은 뜨문뜨문 어디 구석에서 그 여자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예. 특히 밤에 그리고 퇴근 시간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미쳤네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언니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아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진짜로. 예.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썰로 푸는데. 예. 그날 사고 나서 그날 병원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그날은 다행히 잘 잤어요. 예. 그날만 이사 온 이후로 처음으로 잘 잤어요. 퇴원을 하고 제가 이제 짐 정리하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 게 많다 보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네네. 보통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사 간다고 하면 안 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분한테 아 돈 달라는 거 다 드릴 테니까 내가 돈은 없는데 달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줄 테니까 나 이사 가겠다고 하니까 집주인님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 말해봤자 안 좋은 사람 취급당할까 봐 그것도 말도 못 하겠고. 네. 아 좀 사정이 있어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지금 나가 집이 누가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해줄 수 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집주인분이 너무 싫었어요. 그분 입장도 예.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치. 그분이. 어떡해요. 계속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잤죠. 근데 어김없이 또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네네. 또 가위 눌리니까 그 여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이번에는 뛰진 않았어요. 네. 뛰진 않았는데 제 침대 바로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팔을 이제 걸친 다음에 제 귀에다가 이제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하는 말이 아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왜 여기 있냐. 예.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이것만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또 아픔 보이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몸이라도 움직였으면 거기서 나오기라도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밤새도록. 그때 이제 동 트는 게 좀 느껴졌어요. 이제 창문 밖으로 이제 환해지는 게 눈 내리니까 창문이 바로 있었거든요. 환해지는 게 보이니까 아 속으로 좀만 참자 이러니까 옆에서 좀만 참으면 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따 또 올 것이 이따 보자 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할 것도 없죠. 집주인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방 구하러 다녔죠 저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방이 정말 안 구해졌거든요. 예. 아무리 낮은 고시원이라도 안 구해지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 그 직원분이랑 얘기해서 제가 여기 들어갈게요 하면은 아 누가 들어오기로 예약돼 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네. 또 미치겠는 거죠. 또 무한 반복이에요. 배달하는데 지하 주차장 가면은 거기 또 그 여자가 있고. 네.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자가 살짝 보였다가 또 사라지고. 그때 15층인데 15층을 지하에서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를 보름 동안 같은 행동만 계속 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사람 같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그냥 속으로 혼잣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누가 좀 있으면 도와달라. 제발 좀, 제발 좀 도와달라.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좀 무교이긴 한데 지금은 불교 쪽으로 믿으려고를 해요. 네. 근데 그때는 무교여서 아 진짜 누구라도 있으면 제발 좀 제발만 했어요. 제발. 그래서 그것만 진짜 한 5일 동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해요. 예. 제가 아까 마지막에 사진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일하다가 알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근데 네. 바보 취급 당했고요. 네. 근데 어떤 알바애가 혹시 이런 거요 하고 찾아준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근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꿈에서 본 거라. 귀신 눈이 이래요?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꿈에서 정말 얼굴 새하얀 남자가 저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눈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키 정말 큰 남자 한 분이랑 키 작은 남자 한 명이랑 얼굴 새하얘가지고 눈은 저런 눈을 해가지고 딱 둘이 이제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인지 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 있어서 뭐라 입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냥 막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는 그때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뭐지? 하다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누워서 그 눈만 보게 되더라고요. 예. 눈을 보는데
여태껏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지도 못한 감정이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요 제가. 와, 이사 온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진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런 감정은 정말 대성통곡 그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겪은 게 있어요. 그때도 저 눈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저 눈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와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안 보이고 제 기억은 한 몇십 분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 두 명이 사라지고 나서 가위가 바로 풀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새벽에 깼어요. 3시였나 4시에. 근데 온몸에 땀이랑 눈에 물이랑 물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콧물부터 이거 침부터. 와 뭐지 했는데 그 뭐지 하는 생각을 드는 순간 옆에서 그 반투명한 창에서 진짜 한 다여섯 명이 긁는 것처럼 막 팍팍팍팍 긁는 거예요 거기서 문을. 또 이거는 완전 귀신의 집인데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집이 왔니가 아니라 남의 집이 왜 갔니 라고 해도 될 법한 곳이었어요. 예. 진짜. 그래서 팍팍팍 긁길래 아 그때는 포기했거든요. 아 또 시작이다 했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깨있고 제가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침대 발쪽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딱 맹정신 상황에서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정말 그 하얘탈 같은 그 얼굴 있잖아요. 근데 그 하얘탈이 정말 화난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정으로 꺄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 사라지자마자 그 팍팍 긁는 소리에서 뚝 사라지고 보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이제 구름과자를 잘 안 태워요. 그때까지는 잘 안 태웠는데 그거 보자마자 바로 이제 손 달달달 떨린 상태에서 나가기도 뭐해서 그냥 그 자리 침대 위에서 바로 불 붙였고 한 모금 했거든요. 진짜 이거 뭐지 하다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자 이랬죠. 예. 그 상황이 잘 상황도 아니고 나가야 될 상황인데 저도 이상하게 자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잤죠. 하나 다 비우고 누워서 잤는데 어떤 다락방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 그 사다리가 내려와 있는데 그 사다리 끝에는 되게 밝아요. 빛이 엄청 밝은 빛이었어요. 그 사다리 맨 밑에 끝에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를 보면서 되게 웃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랑 마주 보면서 제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고 그 할머니는 그 사다리 맨 밑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서 뭔가 하나가 내려오는데 빡빡머리 어린 꼬마였어요. 예. 저거 뭐지? 근데 속으로는 아 무섭다 반, 아 신기하다 반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 딱 보고 있다가 그때는 거기에 정신이 팔렸지 옆에 여자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신경을 안 쓰고 그것만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저도 모르게 그냥 끌려간 것 같아요 거의.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있던 자리는 그 여자가 서 있고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경직된 사람 있잖아요. 표정부터 해가지고 온몸이 그렇게 딱딱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그 할머니랑 그 어린 꼬마아이를 보니까 빡빡머리인 꼬마아이가 키가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네네. 너무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걸터 앉아서 그 꼬마아이를 안았어요. 안으니까 그 느낌도 아직도 이상하게 느낌이 기억나요. 그게 체감이. 그러니까 머리 되게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그 품으로 안아가지고 감싸는데 마음이 되게 평온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무서운 거 싹 사라지고 여자에 대한 두려움도 싹 사라지고 되게 평온한 느낌인 거예요. 예. 그땐 그걸 그냥 받아들였죠. 그냥 느껴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 좋으니까. 할머니는 옆에서 저 쳐다보면서 그냥 웃으시고 그대로 계속 안고 있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살짝 울컥해서 이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조금 눈물 흘리면서 울다가 이제 그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이제 그 경직된 상태에서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쳐다보다가 꼬마아이랑 할머니를 보니까 끄덕끄덕하고 나서 이제 다락방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예. 그 빛 나오는 대로. 그리고 나서 제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니까 이제 아침이더라고요. 이제 출근해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그때도 뭔가 좀 느낌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기분은 좋다. 그래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하고 이제
어김없이 이제 방을 보는데 그때 이제 방이 딱 구해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게 딱 방을 구했죠. 어 지금 이거 매물 하나 나와 있... 아 그냥 계약할게요 하고 그거 아무도 주지 마세요 하고 바로 나왔죠. 나오는데 이사 갈 때 좀 그런 게 다 짐을 챙기고 제가 일 끝나고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가 한 2시인가 그랬는데 다 짐을 챙겨서 마지막 짐을 딱 나올 때 문을 다 닫아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온 문에서 막 꽉꽉꽉꽉 하는 소리가 바로 들리는 거예요. 나갈 마지막 짐 딱 빼려고 할 때. 와. 그래서 그거 듣자마자 새벽인데도 현관문 세게 꽝 닫고 바로 뛰쳐나왔거든요. 와 여긴 아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제가 지금 이사 온 집에 들어와서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잠을 들었는데 그때 이 기간이 한 달하고 보름이 되거든요.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처음에 딱 눕자마자 이제 아침 해 뜰 때까지 가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편하게 잤거든요. 근데 이때도 꿈을 꾸긴 했어요. 예. 꿈을 꾸긴 했는데 그 꿈 내용이 영화 그 곤지암 보셨죠? 네. 마지막 영화 끝날 때 클로즈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그 CCTV 화면 딱 보여주는데 조용한 상태에서 그 내부를 보여주잖아요. 네네. 딱 그 느낌으로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한 군데 한 군데 구석구석 잠에서 깰 때까지 조용히 한 군데 한 군데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그 창고랑 부엌이랑 그 여자가 뛰어놀았던 그 거실 바닥이랑 침대랑 천장이랑 다 보여주고 나서 딱 꿈에 깼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죠. 아. 아이고 말씀하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네. 좀 많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말 긴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제가 좀 많이 간 줄였어요 이게. 근데 일단은 계속 반복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쵸. 조금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거는 다 과감하게 컷했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이야기가 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어차피 비슷한 네. 비슷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지금 그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잠깐씩 아직은 그래도 그게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후유증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두문두문 이제 보이더라고 가끔씩.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집 생각나가지고 아우 하고 그 자리 피해버리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웬만해서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예. 한 달 반 살고 도망 나오진 않거든요. 못해요 그렇게 경제 아, 상황도 맞아요. 그렇고. 네네. 야 근데 그 정도로 도망 나오셨다는 거 보면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진짜 미친 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 집에서는 네.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걱정 마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집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는다. 근데 한 달 반 정도를 견디신 거는 진짜 오래 견디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남권에 있는 옥탑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네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집 볼 때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뼈저리게 느낀 그런 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